예전에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 24세 만기 혹은 30세 만기로 가입하신 분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끝까지 보험아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저 보험왕도 아들, 아들, 딸,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첫째가 어느덧 중학생 1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 셋째가 2학년인데요. 예전에 태아보험을 24세 만기나 혹은 30세 만기로 그 전에 많이 가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린이 보험이 점점 보장이 안 좋아지고 또는 24세나 30세 만기로 하면 그 이후에 80세나 90세, 100세 성인 보험으로 갈아타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보험왕도 저희 세 자녀들 일단은 90세 만기로 빨리 갈아태웠거든요. 특히 N사나 D사의 플랜으로 혼합사역에서 많이 추천해드렸는데요. 오늘의 팩트는 뭐냐면 기존의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 가입자분들 특히 24세나 30세 혹은 27세 만기로 가입하신 분들 정말 많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기존에 실손보험이 1세대나 2세대 100% 90% 가입자다 보니까 실손보험 다시 현재 갈아타면 4세대 착한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 되니까 많이 아까우실 거예요. 보장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또한 그거 외에도 예전에 가입했던 수술비나 입원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이유는 일단은 납입기한과 보장 만기기간 특히 24세나 24세 만기 30년나 30년 만기 혹은 20년나 24세나 30세 만기 보장 만기를 짧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20년나 90세 아니면 30년나 90세 만기로 해도요 보험료 자체가 저렴하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납입기한은 정해져 있는데 보장 만기가 어린이가 아닌 성인으로 90세, 100세 납입기한 끝나도 적어도 3, 40년 이후는 보장만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료가 높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저 보험왕이 8월 달에 만기 짧게 24세나 30세 만기로 가입하신 분들 정리하시고 왜 20년나 90세나 100세 만기로 왜 빨리 갈아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아쉽게도 9월달부터는요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전 보험사들이 지금 현재는 35세까지 어린이보험이 가입이 가능했지만 아쉽게도 다음 달이죠 9월달부터는 15세 만기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이 보험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린이 보험의 장점은 성인 통합보험에 비해서 같은 진단비, 같은 수술비를 똑같이 구성해도 첫 번째로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부분. 두 번째는 어린이 보험이 성인 보험에 비해 보장 범위나 보장 한도가 높게 구성이 된다는 부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린이 보험은 성인 보험에 비해서 납입 면제 기능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상해나 질병 후유장애 80% 시에 납입 면제가 되는 반면에 우리 어린이 보험은 암이나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신장 질환, 상해 질병 후유장애 50% 시에는 납입 면제가 되면 차후 보험료를 안 내도 되니까 납입 면제 부분에서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24세나 아니면 30세 만기로 가입하신 분들은 나중에 성인보험이나 다시 어린이보험으로 가입을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9월달부터는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15세까지만 가입이 되다 보니까 15세 이후로는 어린이보험이 가입이 삑 안 되고요. 성인 통합보험으로 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찍이 빨리 8월달 한 달 차인데 8월달에 어린이보험을 가입하셔서 보장 범위, 가성비, 보험료, 납입 면제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험왕의 한주평은요. 현대해상 메리츠 KB 손해보험 어린이보험 짧게 짧게 20세 만기, 24세 만기, 30세 만기인 사람 8월달 절호의 찬스입니다. 얼른 연락주세요. 연락!